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키셨다가 하나님 또한 피로를 풀게 하셨다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근무하다가 하나님 피곤한 몸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릇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그릇도 있고 헌금하는 그릇도 있고 기도하는 그릇도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릇도 여러의 그릇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되 우리는 우리 주님한테 꼭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목자님께 꼭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길 주님 원망 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임무마다 주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곳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소개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어의 우두 나오니 주님 성령의 기름을 주님 발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는 기르지요. 오늘도 또 기름은 어떡하나 또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찍 끝날 거예요. 오늘은 일찍 끝나고 이제 침사에 갈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한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우리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우리는 우리가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 그릇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잘또 쓰는 그릇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되 이 그릇은 그런 그릇을 이 비유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벙어리여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왜 그렇게들 또 깜봐? 아이 봐봐야 좀 비켜봐. 그리고 그때는 이 정부미쌀, 이 보리쌀하고 쌀하고 이렇게 누른 보리쌀 섞은 거 사다가 이제 교회에서 밥을 해 먹는데요. 자기들은 밥을 먹고요. 나는 누른 밥을 주걱으로 뚝뚝 문대가지고 조랭이를 건져서 양적에다 쏟아가지고 거기다 김치, 장아찌, 숟갈 하나 푹 찔러가지고 이 버버야 저 짝에 가서 먹고 이따 설거지나야. 그렇게 했어요 저한테. 근데 그 권사들이 지금 우리 집 와서 청소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요. 그때 권사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요. 그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분들이 회개했다는 증거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돌 던지지 맙시다. 그냥 주님처럼 그냥 참는 거요. 그래, 그때는 나한테 그렇게 써도 지금 참 너무 감사하다. 그냥 감사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그냥 세탁소에 갖다 줄 것도 세탁기에다 돌려가지고 한두 번 망가뜨려 놓는 게 아니 옷을
빨래만은 하지 말래도 기필코 하시는겨.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냥 방에다 갖다 놓고 문을 잠궈놓네 그냥. 그래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그냥 아 이상하게 옷이 오그러들었디야.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첫 시간에 첫사랑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밥을 먹는데 우리 딸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옷은 두껍게 가져갔냐고. 엄마 지금 비가 와가지고 춥다고. 엄마 감기 안 걸리게 하라고 그렇게 전화들을 와요. 근데 머슴에다른 한 통도 안 와. 아들 날라고 할 거 없어. 저는 아들은요 그냥 든든한 맛이요. 그냥 든든한 맛. 그냥 엄마 춥지 않게 하라고. 야 엄마가 목이 왔는지 목감기가 왔는지 목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은 아유 엄마 병원 좀 가봐요. 병원 가봐요. 우리 딸들은 막 콩나물국을 끓여오고 난리가 났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로 붕회를 가면 막 컵 같은 거 이쁜 거를 주면요 왜 그 잘하는 딸은 안 주고 싶고 며느리를 주고 싶은지 그게 시어머니들 심리인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우레기들도요 엄마가 벙어리라고 교회에서 무시를 당했어요. 아 저 버버 딸이요. 아 저거 버버 애들이요. 버버 아들이요. 버버 아들. 그때 참 마음이 나나 무시하지. 나는 벙어리니까 무시하지. 왜 우리 애기들까지 저렇게 무시를 하나.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애기들 무시하는 데서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벙어리라 항의할 수도 없고 그냥 근데 우리 애들이 그냥 못된 척하고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옛날에는 봉다리 새벽송을 돌면은 막 과자 같은 거 사다 놨다 이만한 막 자루 다 담아주고 그러면 그거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봉다리에서 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교사 선생님이나 그 권사님들이 우리 애들은 제쳐놓고 다 주고 남아야만이 우리 애들을 주고 우리 애들이 가끔 그 얘기합니다. 가끔 엄마가 지금 하는 거하고 그때 그 권사님들 하는 거하고는 너무 틀려. 그러래 야 그런 것이 엄마를 가리킨 거다. 엄마가 그걸 봤을 때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엄마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또 항의를 하는 겨. 엄마도 뭐 주일학교 교사할 때 다른 애들 다 주고 우리들은 부스러기만 줬잖아. 그래야 그럼 내가 코스코트에 가가지고 사탕 과자 잔뜩 사다 주게. 엄마 아니고 그때는 엄마도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데 엄마가 하는 모습이 엄마 저희들은 자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 엄마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우리 아빠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아이들이 뒤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클 때 말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는요 전도하러 댕길 것도 없었어요. 아니 버버 아니요? 아니 버버 아줌마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한 달,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말을 더 잘하니까 그분들이 저 교회 뭐가 있어, 저기 목사님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벙어리가 말문이 열리면서 침을 놓으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전도의 문이 열린 게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좋고 너무너무 좋아서 좋다는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침가방, 책가방 짊어지고 전도하러 갈 때는 우레기들을 이 방에다가 가둬놓고 이만한 자물통으로 문을 바깥에서 잠궈놓고 그렇게 하고 전도를 하러 가고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저희 집, 우리 집에서 조금만 가면 큰 퉁벙이 있거든요. 퉁벙. 거기는 이 사람들이 이 변소를 퍼가지고 거기다 다 쳐놨다가 이제 농사질 때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또 퍼가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레기가 엉금엉금 겨댕기다가 거기에 빠질까봐 그렇게 가둬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신방하고 와보면은 애기들이 얼마나 바깥이가 나오고 싶었는지 문살을, 문종이 바르는 문살을 뿜질다가 손에 쭉 찢어가지고 그냥 피가 난 채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 우리에게 손, 이 손 찢어진 거 보고 저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했습니다, 기도를. 먼저. 그리고는 옛날에는 약도 없으니까 쑥을 뜯어다가 빵궈 가지고 그 피 묻은 걸 씻어주면 아기가 씨라러 가지고 막 죽는 재갈을 하고 울어요. 우리 아이들 핑계하지 맙시다. 지금은 아이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굉장하대들. 우리 손자가 이제 군인 간 지 15일 됐나, 16일 됐나 봐요, 우리 손자가. 그런데 아들은, 우리 큰아들 둘째는 군인 간 것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안 보여서, 아니 성이 어째 남규가 안 보이냐? 얘 어디 갔니? 그랬더니 엄마 군대 갔어요. 엄마한테 왜 말 안 했니? 엄마 하나님이라는데 지장 있을까 봐 안 했어요. 그랬니?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얘가 또 집에 와서 빈둥거리길래, 아니 너는 맨 휴가 갈게 기르니? 엄마 저 제대했어요. 그렇게 키웠어요. 그냥 막 엄마들이 난리를 치고 막 그냥 한 번쯤은 가야 하는 부대더라고, 군인. 근데 우리 손자가 이제 군인 간 지 15일 됐는가 봐요. 손자는 군인 보내고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애기 같은 것이 이 군대 가서 이거 어떻게 해내려는가. 우리 손자는 이 군인 보내고 제가 또 편지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애들 보고요, 숙제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숙제하라, 너희들 공부해야 된다, 그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학교 소문, 얘들아 얼른 우리 아찌 우여 가자, 우기 빠이 우영 잡부터 가자, 우렁 잡으러 가자고.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추어탕하는 식당에다가 팔고 또 백반 된장국 끓이는 데다가 우렁 갖다 팔고 열심히 이렇게 주일날 헌금하는 거 보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우리 집 양반은요 벙어리라고요
이 봉오리가 살림하는 뭐 시장에는 갈 일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갖다 주더라고요, 돈을. 그럼 어머니가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짠 고등어, 뭐 새우젓, 뭐 그런 거 사오니까는 시장 갈 일이 없는 겨, 내가. 그래서 제가 말문이 열렸는데도 안 주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또 엉간히 이렇게 잘하는데도 월급을 갖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진애 언니 돈을 주고 나한테 자러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돈 갖다 네 엄마 줬으니까 잠든 네 엄마랑 자. 그렇게 했더니 그래 막 그날 밤에 막 싸웠지 뭐. 뭐 같은 년 막 욕을 욕을 하고. 그래도 그 다음 달에는 나를 갖다 주대, 월급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또 시어머니가 이제 또 대모를 하는 겨. 밥을 안 잡수고 그냥 들어 놓는 겨. 그래서 어머니 밥 답 어때요? 네 년이나 처먹었냐나? 네 년이나 처먹으겠으니까 나만 와서 먹는 겨. 네 년도 먹지만 년아 이렇게 했으면 안 먹었을 건디. 네 년이나 처먹었냐나? 그러고 그냥 2년만 가서 처먹었지. 그게 동네 소문 났으니까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거야. 아이고 이제 살림 줄 때가 됐어. 저렇게 성자 엄마가 우리 성자가 벌써 천국에 간 지 지금 한 이제 40년이 돼가는데도 지금도 성자 엄마요. 그냥 성재 애미 주라고 주권 그만 내놓으라고 이제 노인 양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주권을 잡았어요. 주권을 잡다가 이제 또 뺏겼지. 니네년 니년을 돈 주면 교회에다가 다 처발른다고 이제 월급을 주어. 그럼 11조 감사한금 이제 또 하면 이 양반은 승질나면 옛년에 내 돈 다 내놓으랴. 그러면 11조 감사한 건 이제 쌀 팔고 쌀 사오 간 거 하고서 나머지 주어. 그럼 또 지 마음이 또 풀어지면 또 도로 주어. 그럼 또 11조 감사를 해야 할 건 이게 나갔다 왔으니까. 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일단 내 이 사람이 우리 양반이 다시 돈을 줬은 게 수입이 아니여? 그러니까 또 11조 감사하고 성경금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어 짜도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안 모아지더랴. 그렇게 하고 헌금하면요 왕따도 된다. 저희들은 안 하면서 어떻게 헌금하는 걸 아는지. 아이고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되고 말고 아주 잘한다까 마냥 아주 헌금을 많이 한다대. 헌금을 많이 한다대. 그냥 귀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귀먹는 그릇도 되시기 바랍니다. 안 듣는 데는 대통령도 개새끼요. 그까지 그 짓거리면 어때요? 그냥 주님 앞에 합당하는 그릇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레기들이 그저 오붕에다가 밥, 김치, 고추장, 물 해서 젖자 구팅이다 놓고 요강은 배 아프면 응아도 하고 시아라고 젖자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전도할 때가 진짜였는 줄로 압니다. 그때가 진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까? 환장하고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까? 그리고는 전도하고 와보면요. 우레기들이 어떻게 문살을 뿜질었는지 얘들이 문살로 다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면은 이제 정신없이 이제 막 이제 애들 때문에 막 전도하고 신방하고 오지요.
그럼 우리 애기가 길바닥에서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가 아까 그러고 보면은요 이 궁둥이가 시커멓게 뭐가 있어. 이렇게 보면 똥파리가 오줌 싸고 똥 싸서 이 바깥에 똥물이 배가지고 그냥 궁둥이가 누러니까 똥파리들 시커멓게 앉아있어요. 아가 막 던지면요 벌떼 날아가는 것 같아. 뱅뱅뱅 하고 그리고 날아간 뒤를 보면요 구두기를 하얗게 수복수복하게 그 파리들이 까놨어. 주님, 똥파리가 우리기 궁뎅이다 이렇게 놨을지라도 저는 주님 천도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나이다. 우리기 궁뎅이를 보고 제가 천도하는 것 보기에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위기 대학도 가야 됩니다.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우리 그릇이 됩시다. 그리고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너무도 신나가지고 이 전도가 되니까 막 교회가 막 채워지니까 그렇게 신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열심히 하는데 이제 교회가 막 성도들이 막 이 복도까지 막 강대상까지 다 올라왔는 거요. 막 콩나물처럼 막 팍팍팍팍 앉는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지하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 내가 100일 기도 작정을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져라 그렇게 하셨디야. 그래서 교회에 질 사람들 손 좀 들어보래서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왜냐면 전도해 갖고 오면은 이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는 게 아고 교회가 좁아가지고 아고 교회가 좁아가지고 아고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막 이를 덥다는 거죠. 그때는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막 붙여대는 게 막 더우니까 서로 더우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진다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제가 그렇게 써요. 그러고 우리 집이는 이고 손 들어요. 손 들으라니까. 그랬더니 손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더니 뒤를 한번 확 쳐다보더니 내려. 아무도 안 들었어. 내려. 아무도 안 들었어. 손을 들었죠.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정말 안 계십니까?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 명의 믿음으로 교회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시더니 막 저우에서 막 축복 기도를 얼마나 해주시는지 나 혼자 단독으로 그렇게 그냥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 양반이 이 교회를 가는데요. 어떻게나 못 가게 심술이라는 심술은 다 떨고 구역 예배라 합시다. 그냥 구역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리면요 그 추운 겨울이요 물을 떠다가요 우리 구역 식구들 신발에다가요 전부 벗어놓고요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철야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날 일을 쳐놓는 겁니다. 월급을 주면서 아마 그렇게라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요. 어떻게 심술을 떨고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시간 될쯤 되면 가서 술을 먹고 오는 거예요. 생시에는 못하니까 얼떨떨 한 김에 내가 막 찬송가로 인도하고 설교로 인도하면 교회 창문 바로 옆에서
세수대야를 두드리며 연부를 했다가 내가 찬송 가면은 저는 유행가를 부르고 그렇게 막여짓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에 온 분들이 아우 저 새끼는 누군가 시간도 잘 맞춘디야? 경찰에다 신고하랴? 가만히 있어봐요. 저 새끼도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그렇게 힘들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겠어요 저를. 그러더니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어제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낮에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합시다. 하도 힘수를 떠니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좀 제발 주님 불러 가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얘야 나도 믿지 아니하는 애를 어떻게 천국으로 불러오니 그러시대. 아우 맞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주님 죽여 주시옵소서. 죽이시대 하나님. 그냥 죽이시지 말고 부잣집 자가용하고 빡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저 새끼 죽으면 보상받아서 우리 애들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제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막 그냥 그런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신방하고 기도원 예배 마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왔더니 도끼를 가지고 야 이 시앙년아 오늘은 결판을 지쳤년아 도끼를 들고요.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너는 미쳐도 보통 미치라는겨. 응?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자기도 택하고 그거 말고 년아 하나만 택혀. 너 몇 번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새끼를 택할래 예배당을 택할래. 저는요 교회도 택하고요 하나님도 택하고요 자기도 택해요. 아 이 쌍년 좀 봐. 그러더니 도끼를 이쪽 발을 찍더라고요. 주여 그랬더니 뭐 죽여 그러더니 이쪽 발을 또 찍더라고요. 처음에는 피가 안 나더니 조금 있다 피가 불그스름하게 돌더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애들이 막 교회를 전화 걸어서 아빠가 엄마를 도끼로 찍었다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도 금방 내 또 쫓아오셔가지고 막 우리 사모님이 바깥에 나가시더니 막 쑥을 뜯더니 막 돌멩이를 찌더니 스타킹을 자기 걸 벗으시더니 이 발을 꼭 묶더라고요. 피가 이제 안 나게. 그렇게 하시더니 목사님이 차에 탈해서 이제 차를 탔는데 어디론가 가시는 게 한도 없이 그래 어디를 어디도 같이 있는 거요 그랬더니 저 기도원에 간디야. 한번 없이 가봤더니 오살리 기도원이요. 그러면서 거기다 방에다 숙소에다 놓고서 내가 들러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는겨.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있는데 저를 금식방에다 놓더라고요. 이제 방이 없어서. 그래 아침이 됐걸래 밥들 안 잡수냐 했더니 아이고 여기서는 먹는 얘기하면 안 된대요. 이거는 금식방이라. 아이고 그 금식을 왜 하시냐 했더니 금식만 하면 쇠사슬이 끊어지고 응답이라는 응답은 다 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바위덩어리도 옮기라면 옮겨진다는겨. 이 거기 금식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그러냐고 그럼 나도 한다고 그냥 하라는 겨. 그냥 금식을 하는 거 인정. 그랬는데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야. 막 고린내가 막 나는 거니까는 이 금식하는 분들이 나를 바깥으로 내쫓으려고 살짝 저 소나무 있는 기도실에 가면 기도가 잘 된다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겨. 알았다고. 그래서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거기다 내 짐을 다 이제 옮겨주고 거기서 금식을 하는데요.
기도가 안 나와. 어떻게 아픈지 쑤시고 뭐 이건 막 뭐 어떻게 막 아파 죽었어. 그래서 기도하려니까는 기도가 안 돼서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새끼를 제발 불러 가시옵소서. 그 새끼만 없으면 내가 전도도 더 많이 할 거고 주님 일도 많이 할 거나이다.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는 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끼 제발 치워주시옵소서. 돈 많은 자고 빡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것만 계속 했더니 얘야 여호와는 그 새끼도 사랑하느니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막 그냥 억지로 아버지 그 새끼 데려가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새끼도 사랑한다는 그 말에 내가 그 말도 이제 안 나오는겨.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시다 가셨는데 어째 아버지 하나님 그 새끼 편을 드시나이까. 주님 그럼 제가 잘못했나이까. 그랬더니 악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가 외면하느니라.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막 분이 차가지고 금식고만 할까? 그리고 그냥 갈까? 막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우리 김 전도사님이 막 기타 치면서 그 찬양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그냥 그때 그 찬양에 굉장히 복음 성가에 막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목마른 사슴이 이제 나요 나.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자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한 눈물 억울한 눈물은 여호와께 상달이 아니 되느니라. 그랬더니 이만큼 흘렀던 눈물이 도로 쏙 들어가는 것 같아. 눈물이 한만 또 우르르게도 눈물이 안 나.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 새끼 때문에 기도가 이제 절대 안 되는겨.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저 나무다 목 매달아 죽어야 누구라도 보면은 파묻어 주지. 이제 막 그런 막 악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새끼를 생각하면 죽고 싶고요. 내 새끼를 생각하면 죽을 수 없네. 예수님 나는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내가 그렇게 전도해놨는데 내가 목매달아 죽으면 이 전도해놓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게 우리들 전도하더니 아이 죽었디야 아 우리 교회 안 댕겨 아이 가지마 이렇게 하기도 걱정이 되고 또 막 우리 교회가 막 붕대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이 막 좋으셔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아고 내가 자살하면 아 우리 목사님이 동네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댕기시나 그게 또 막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생각하면 죽고 싶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네. 예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세요.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주님 안 죽을게요. 내가 죽으면 전도해다는 사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주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노크를 해서 누구요? 그랬더니 옆에 기도 그래서 기도하던 목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왜요? 지금 몇 시간째 실경기를 하고 막 영적 싸움을 하더라는 게 옆에서 들으니까 그래서 다리가 얼마나 아프고 이러냐고 해서 이렇게 아프다 그랬더니 훤하게 아프시겠네요. 그래 잠깐만요. 그래서 산에 가더니 까까시를 이만한 걸 따고 화장지를 갖고 오시더니 막 그냥 이렇게 하고서 누르니까 짤 것도 없어 막 고름이 콜콜콜콜 나오는 겨. 그러시더니 응어리가 안 나오는 거야. 이 뼈에 붙어가지고 응어리가 안 나오는 겨. 그러니까 목사님이 침을 다 이렇게 생기시더니 모르는 목사님인데요. 입으로 응어리를 빼가지고 뱉으시는데요. 응어리가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는 양짝다리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40일 금식을 잘 마치고 이제 주최자실 목사님이 된장 국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반숙하시 먹이면서 씹어먹으라는 게 그걸 그러니까 씹어먹으라고 그냥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식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통보를 했는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양반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바싹 말랐으니까 야 병신아 처먹을 거 없으면 집구석으로 두르던지 하지 왜 이 지랄로 굶어가지고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열흘째 이제 금식하신 분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추장 사가지고 밥 비벼먹고 직사하더라고요. 금식 잘 마치고 어떤 분들은 막 또 뭐 이거 먹고 나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한 입 생기고 두 입 생겼는데 그냥 오한이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찬물을 못 먹습니다. 찬물 먹으면 막 배가 아프고 추워가지고 그런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금식하고 가니까 한 달쯤은 아무것도 안 하더니 한 달이 지난 게 또 볶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시앙이나 또 가서 굶어 뒤져있냐나 이제 금식한 걸 보고 또 있냐나 너 있냐나 그냥은 못 죽고 너 굶어 뒤지려고는 그랬었지 야냐나 또 가서 굶어 뒤져있냐나 그냥 힘들게 하는지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저 찬양을 했어. 그렇게 했더니 야 이 시향년아 네 발을 잘라놔도 그 지랄로 교회를 간기는 눈구녕을 빼내겠다고 칼을 가지고 너 이 새끼를 택할래 예수 저 교회를 택할래 나는요 교회도 택하고 예수님도 택하고 자기도 택해요. 그거 말고 있냐나 하나만 택했냐나 여전히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쌍년 좀 봐. 그러더니 막 근데 막 손 눈을 찔릴까 봐 막 눈을 막 하고 막 그러고 이 사람은 사람을 뵈면요 도망을 못 가도록 코너에다가 뭐 벌어놓고 하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 막 이런 데는 막 장박이고 막 내가 막 뛰고 흔드니까 막 닥치는 대로 찔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막 피하니까 무릎으로 나를 아가슴을 딱 누르더니 막 얼굴을 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내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가서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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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찔르는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 좀 벌리고 이렇게 봤더니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대. 그래서 제가 막 피는 막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 양반이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따따따를 안 하려고. 자꾸 막 따따따가 나가는겨.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 그리고는 이제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나도 입을 딱 하고 피는 계속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다 우리 양반이 나를 말그러미 보고 있더니 그냥 나도 그냥 눈 안 피했습니다. 그래 이 막을 새끼야 어디 한번 해보자 막이 새끼야. 눈을 나도 똑바로 뜨고 이 양반도 눈을 똑바로 뜨고 하더니 뭐라냐면 아 스발년 따발총 쏘는 줄 알았네. 아 스발년 깜짝 놀랐네. 두 마디 세 마디 몇 마디 안에 그냥 나가더라고요. 피는 막 방바닥으로 막 난장판이 됐고 우리 애들은 저기 서서 엄마 죽는 줄 알고 막 발을 굴르고 애들이 막 울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닦고 그때 병원에 갈 생각은 못 해보고 쑥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피가 이제 멎어지고 그대로 이제 딱징아리가 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끼도 이겼습니다. 아버지 칼도 이겼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칼도 이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칼도 이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끼도 이겼는데요. 아버지 칼도 이겼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가는 거예요. 막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아, 조금 쉬었다 나오면은 안 되겠냐고. 하도 막 지치게. 목사님, 내가 그때 한번 말 듣고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답지 않게 그 돈 맡도 못 하대요? 쉬었다 나오다고 하는 맡음이 어디 있어요? 그대도 여쯤에 탱겨. 그때끼가 포기하지요. 아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요 저는 조금만은 통자틱 한번 뒤따나요? 한번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다니니까 여자는 강하다 할렐루야. 남자들요 병신들 같아.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남자분들 순진합니다. 순댕이더라고 우리 싸우지 마. 남자는 맹그르면 돼요. 뽀뽀로 맹글고 잉크로 맹글고 그냥 밤에 잘 때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맹그러서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여자들 우라통 터져서 못 살아.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이겨먹지 마. 그냥 짐은 편한 거요. 우심 양반이 당신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놔. 예 알았어요. 진짜 이걸 그렇게 해놓으라고. 예 그러고 그냥 내가 놓고 싶은 대로 놓는겨. 일단 대답해놓고 그러면 일하고 오셔가지고 왜 이거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놓으라니까 있잖아요. 내가 거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짝에다 놓는 게 훨씬 낫더라고. 한가치게요. 거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방이 어두워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랬어? 그랬어? 내가 왜 거기다 놨다가 이 짝에다 놔. 그 대관하게 그냥 처음부터 이 짝에다 갖다 놨지. 그랬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다. 주님이 이 새끼 이제 데려가라는 소리는 안 하고 주님
내 남편도 장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이 막 기도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그냥 그렇게 부럽대.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건 줄은 또 몰랐어. 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제 집사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왜 세웠냐면 나 이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사 받았어. 어쨌든 주어서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그땐 그게 집사였지. 아주 통반장 해 처먹는 게 있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 따따따따 아침만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기도는 그렇게도 무디야.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이시여 축복하시고 주님이시여 주일학교를 주님이시여 기억하시고 주님이시여 어린아이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지혜를 주옵시고 주님이시여 내 중간에서 쉬어봤어. 천번도 더야. 아주 듣기도 싫었어. 아주 내 듣기도 싫었어. 내 승을 본 거 아니야. 아이고 집사람에서 기도도 더럽게도 무단해. 승을 내가 많이 봐서. 아,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그 집사가 막 쪽지를 갖고 다니고 이름을 적대. 그래서 왜 적나 했더니 어떤 그때 누가 대통령을 하는데 뭐 관광차나 부르고 뭐 해서 어디로 간디야. 막 그래. 그래서 저는 이게 성도님 왜 그래요? 있잖아 관광차고 뭐 한 사람당 다간만 원씩 튀기고 뭐 돼지 한 마리 잡혀서 어디 간디야. 언제 가냐니까 다음 주일날 간디야. 아, 성도님 가 뭐뭐뭐 또 준디야. 성도님 가자니까. 아니 성도님 또 벙어리 튕겨? 그리고 안 갔어요. 안 가고서 그랬더니 주일이 텅 비었어 주일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도님은 왜 안 가셨냐. 다 가면은 목사님 누구 앉혀놓고 설교 하죠요. 그러고 점심밥은 누가 해줘요. 절에도 설교 듣고 점심밥 해야지요. 권사보다 낫다. 집사보다 낫다. 그러시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나를 불러서 앞으로 나왔더니 무슨 쪽지 하나를 주시더니 목사님이 물으시고 목사님이 대답하시고 다 하시대. 그게 학습 받는 거랴. 그러시더니 막 물 갖다가 쩐지면서 막 세례 준다고. 근데 내가 막 차가우니까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막 건방지게 물도 털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집사임명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부를 봤더니 옛날에는 여자들도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낮에. 그래가서 이제 주일날 그 주부를 보니까 다음 주일날은 고용순 집사요. 이 기도가 아이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죽었는겨. 그래도 막 집사도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차마 그날 못 갔어. 심장이 뛰고 지금쯤 가면은 내 대신 누가 기도를 하겠지. 그리고는 기도 시간 지나서 갔더니 다른 김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리바 프라세틱 쓰리바 처음 났을 때 얼른 한 거리 사다 주면서 아이고 제 대신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거 사왔다니깐. 아이고 그렇다고 모르게 사와요. 그래요 다음에 기도 순서 되면 또 해줄게요. 그러대 그 집사님이. 그래서 기도 열심히 당겼는데 아 우리 목사님이 준비 찬송 하시면서 막 뚫레뚫레 하시대. 근데 내 생각에 아 기도 순서가 안 왔구나. 그게 와요. 근데 왠지 내가 걸릴 것 같아. 그냥 내 이름을 부를까 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찬송을 불렀는데 자 마지막 한 절을 4절 한 번을 더 부르시고 고용순 집사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놀래 자빠졌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 그래서 앞에 이제 찬송가 끝나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데 나도 뭐라고 했나 몰라. 한참을 짓거렸는데 한참을 말했는데 아 우리 목사님이 총을 땡 치시더니 들어가셔. 하루 쟁일에도 안 끝나고서
하루 종일에도 안 끝나겠다고 들어가라는 거요. 아, 그냥 뭐 그래도 살고서 얼른 들어왔어. 예배를 마치고 사모님, 예? 나 기도 뭘 하겠대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사모님 알려줘야 내가 다음에 잘하지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네요. 아, 그래도 사모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들은 거는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다 끝나시오.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다 끝났대는겨. 그래서 그때냥 그 집사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한 거를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주님 성분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바꿨다고 요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해가니 막 그냥 막 했어. 그랬는데 생각이 딱 나기가 근사한 말씀을 추려가지고 편지지에 써가지고 하면 되겠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편지 습장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습장을 써가지고 이제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이크가 무슨 생명이 하나 있는지 난 두 손으로 콕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눈을 감대. 그래서 살짝 펴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도 주관하시고 하늘의 것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 열심히 읽어나가는데 아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막 땀이 뻘뻘 나니까 큰 선풍기를 내다 확 돌린 거 아니야. 이게 막 의자 밑으로 다 날라간 겨.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 막 그걸 줘서 의자 밑으로 들어가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는 천지냐 창조냐 하더니 어째 조용한가 하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셨나벼. 아니 기도하다 말고 의자 밑에는 왜 겨들어가요? 그거 주워가지고 그냥 자리로 들어가서 앉았어. 그냥 못 나오고 이제 또 가서 오살리 기도는 주님 응답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섣불리게 응답하지 마 없어서 주님이 섣불리 응답하셔가지고 망신당하고 또 안 나이다. 우리는 잘못하면 주님이요 주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셔야지 어찌하는 섣불리게 응답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하셨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얘야 기도는 남 듣기에 잘한담도 아니요 기도는 남들이 기도를 멋있게 한담도 아니요 기도는 여호와가 감화 감동을 시키나니 감동 감화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니라.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주일마다 헌금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주님 장로님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일마다 그렇게 했더니 한 2년 정도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한날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말이여 생각해 보니까 말이여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요. 교회도 안 나오는 것을 무슨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헌금을 올려?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해야지.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저기 구하라 하신 아버지가 그러셔서 저는 장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구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도 안 나오는 걸 무슨 장로가 될 줄 믿습니다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장로님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헌금을 하면 옛날에는 장로님 될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장로님 뭐 장자도 애매하게 들리고 뒷소리는 아예 안 들려. 잘해 잘해 그러시거나 말거나 그냥 울렸어요. 주님 내 소원 딱 하나 들어주세요.
주님,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기도하시는 건 너무 하나님 부럽습니다. 주님,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그 새끼 용서해 주시고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지랄하야 내 입에서 그 새끼 소리가 안 나오죠.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뭐 말릴 수도 없어. 그랬는데요, 어느 날, 여보 왜 그래요? 시간이 있어? 뭔 시간이 있어요? 아이 말이야, 당신 말한다는 거 말이야 우리 개원들한테 다 소문났어.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도 데리꼬리야. 옛날에 부부부부 개가 있는데요, 저는 아예 가자고도 안 하는 겨. 그냥 자기만 갔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말하는 게 소문났다고. 당신 꼭 데리꼬란디야. 언제 가는데요? 그랬더니 금, 토, 일, 월, 3박 4일이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지. 안 돼요. 금요일날은 철야가 있고요. 토요일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밥해줘야 돼. 예배가 있으니까. 밥해줘야 되고 주일은 주일을 지켜야 되고 월요일은 기도원에 집회가 있어서 못 가요. 그랬더니 아, 더러워. 아이, 더러워. 당신이 교회 한 번만 쫓아가주면 내가 당신 댕기는 교회를 댕기려고 그랬는데 그럼 그만둬. 뭐라고요? 당신이 한 번만 쫓아가주면 내가 교회를 댕기려고 그랬는데 그만둬. 자기가 교회를 간다고요? 아니, 당신이 한 번만 난 놀러 가는데 쫓아와주면 간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올게요. 아니, 목사가 뭐 네 애비나 되냐? 그런 걸 다 물어보러 댕기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정이를 가도 여쭙고 가세요. 주일날 안 보이면은 걱정하시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물어보고 오라는겨.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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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왜요, 왜? 그 새끼가 또 쫓아와? 때리려고 하면 이제 막 교회를 튀니까. 왜? 그 새끼가 또 쫓아와? 아니고요, 저기 우리 집 양반이 부부 개가 있다는데요, 한 번만 놀러 가주면 교회 나온대요. 그래요? 성자 아빠가 교회 나온대요? 근데 금, 토, 일, 월이잖아요, 목사님. 금, 토, 일, 월? 예.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러시대. 막 심란하시니까. 저기, 목사님. 심란해 하실 거 없어요. 가지 마라 하면 저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안 갈 수 있어요, 저. 가만 있어봐요. 성자 아버지가 교회 나온다고? 그러시더니 가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딱 가는데 가서 성자 아버지 데리꼬랴. 왜요? 그랬더니 각서를 받아야 돼, 각서. 알았다고. 막 뜨때가 가지고. 저기 우리 목사님이 가라고는 하셨는데요. 오시래요. 아니, 내가 지금부터 댕긴다는 게 아니라 놀고 와가지고 간다고. 그래, 알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거짓말 할까봐 각서를 받으시고 내 각서. 아이, 더러워. 그만둬, 그만둬.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러 갈 날짜가 다가오니까 거 어디를 가요? 뭐 니네 목사가 뭐 각서인가 뭐 받는다면 가. 가서니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한 구절 전하시고 성경에다 손 얹고 기도하시는데 무섭게 하시대. 나도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버지가 놀고 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동 배락을 치시옵소서.
성자 아버지가 교회를 갓 돌고 와서 교회를 안 나고랑 천벌로 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두려우는 게 이제 오면서 뭐라냐면, 야 니네 목사 굉장히 무식하다. 야 천벌을 치러 갔는데야 가슴이 뜨끔하더라. 야 막 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라도 오동도에 가서 이제 동백꽃을 보고 그러고 왔어. 이제 가는데 막 차에서 막 놀고 난리가 났어. 막 마이크를 주고 노래 부르고 나는 잔다고. 이 현장에 이제 가서 이제 목적지에 가서 이제 숙소로 이제 다 들어가고 숙소로 이제 다 이제 들어가고 이제 우리 집 양반이 자 나는 가서 놀고 올게 그러시라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성경책을 읽는데 왔어요. 누구요? 나요. 왜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당신 데리고 오랴. 당신 데리고 오랴. 여보, 복 있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해서 봐봐. 시편 1편 봐봐. 그랬더니 좋았어. 나도 그럼 뭐 교회 안 가면 되지 뭐. 거기까지 갔는데 교회 안 가도 된디야. 아우 잠깐만요.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갔더니 막 빨강 노랑 파랑 불이 막 돌아가며 번쩍거리고 네 마누라 내 마누라 바꿔서 막 붙잡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난 이 저 짝에 앉아서 이제 땅콩 같은 거만 먹고 마이크가 막 계속 돌아오고 나 배 아프다 어쩌다 핑계를 계속 댔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하나가 딱 잡는 거예요. 야 너 거짓말하지만 너 부르라고. 나는 너희들이 다 알다시피 나는 예배당 노래만 부른다고. 그래 부르랴. 그래 내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친. 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부르면 또 판이 깨진다네. 그러니까 또 유행가를 부르랴. 못 부른다 불러라. 못 부른다 불른다. 그 우리 집 양반이 와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나 있잖아 교회 꼭 댕길 거예요. 나 봐봐 내가 교회를 꼭 댕길 거고 내가 당신 사랑 얼마나 하는 줄 알잖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부탁한다. 하나만 딱 부르고 숙소로 가라. 자기가 나를 사랑을 굉장히 한다네. 내 속으로 야 새끼야 사랑하는 게 이렇게 날 이렇게 때렸냐? 속으로 내가 있잖아 당신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부탁하는 야 죽은 소원도 푼단다. 그럼 그래도 못 부른다니까는 시작만 하면 자기가 도와준디야? 얼른 부르랴. 진짜요? 진짜랴. 그래서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안 할래요. 야 이 쌍년아 노래가 그것밖에 없냐냐.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인연이 개망신 줬다고 간대요 간디야. 숙소로 가더니 막 배낭을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붙잡고 막 아줌마들이 붙잡아도 소용없어. 나는 너희들 앞에서 난 개망신 당했디야. 전연이 나를 요지라라고 있는 걸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는겨. 간다는겨. 막 붙잡아도 가. 남자들은 뭐 노래가지고 병신들처럼 삐져가지고 가. 가는겨 막.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얼른 아줌마 가서 잡아
오라가길래 내가 막 뛰어가가지고 팔짱을 딱 끼니까는 끝났어 이년아 너랑 이제 끝났어 이년아 남자들하고 살려면 100분도 더 끝나 끝났어 이년아 너랑 이제 끝났어 이년아 막 팔을 막 뿌리치길래 팔을 떠먹어서 딱 잡아가지고 이게 당신 거요 내 거요 노래 안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왜 그러냐고 야 이년아 노래가 그것밖에 없어 이년아 이년아 이 노래를 부르면 이년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 이년아 네가 나를 항상 이 요지라라고 있었던 거 오늘 알았잖아 이년아 막 팔을 탁 찍어서 떠나가면 가는 곳이 그 어딘가요 나를 두고 가는 곳이 그 어딘가요 가시려거든 나의 사랑도 모두 함께 가져가세요 사랑하기에 보내기 싫어 눈동자에 눈물 흘리네 그 마음을 돌려요 그 발길을 돌려요 그 정을 돌려요 돌려요 쌍년 친작이 그거 부르지 쌍년 진작이 그거 부르지 야 이년아 이거 갖고 가 이년아 그래서 배낭을 주대 그래 그놈 갖고 올라와가지고 주님 기도하는 입 가지고 유행가를 불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고 3박 4일을 잘 놀다 와시오 그리고 주일날이 됐는데 이 양반이 금요일부터 싸움을 거는 경우 야 너희 교회는 어째서 주일만 되면 그냥 기집년들이 뛰쳐댕기고 몰려댕기고 지랄이냐고 아무것도 안 하지 토요일에도 싸움을 걸어 야 너는 교회를 댕긴 뒤로 말이야 응? 된장도 짜고 말이야 고추장도 짜고 말이야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데 저 아랫집 된장은 기가 막히게 맛있대야 알아서 얻어올게요 그래 뭐 얻어도 해봐 그래서 탕길을 하나 가지고 그 집 대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그냥 두꺼티로 왔어 그냥 그리고 우리 거로다가 끓였지 뭐 우리 거로 끓였어 두 가지를 끓인겨 이거는 수녀네 집 된장이 그리고 우리 거라고 니네들이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건 아빠 거 얻어온 거 그건 우리 거라고 우리 거에다 소금을 크게 한 숟갈을 퍼넣었지 얼마나 짠지 몰라 그러더니 이거 이 집 된장은 끝내준다고 한 투가리 짠 거를 다 잡수는겨 그러더니요 밤에 잘만 하면요 물 떠와 또 잘만 하면 물 떠와 짠 걸 먹고 아이고 짠 거를 처먹고 나를 달달 볶네 물 떠오라고 물 떠오라고 남을 괴롭히면 나도 괴로움을 당한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물을 이제 주일날이 됐어, 이제. 우리 집 있는 이도 부지런하거든요. 저도 부지런하고. 안 일어나. 아, 여보는 교회 안 가요? 나 다음에 갈게요. 그래요? 다음에 가? 알았어. 나는 그때 가니까 아줌니들이 춤도 잘 추고 유행가도 잘 불러서 나도 좀 춤도 좀 배우고 유행가도 좀 배우려겠는데 그래 그럼 가지만 나도 이제 안 갈게요 그랬더니 뿌시시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밥을 먹으니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을 항상 제가 우리 양반 성경책 이름을 써가지고 제가 줬거든요 주님 언젠가는 이 책을 들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책을 주니까 요 등어리에다 잠바 쓰고도 안 넣고 꼽초마냥 주머니에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저 만지가 나 다음에 가면 안 돼요? 아 가요 그새 집으로 가. 내년에는 내가 절대 안 간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안 갔어요. 그래 갔어. 막 장로님들이 막 맨발 벗고 쫓아나오시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집을 가는데요. 담배도 좀 피려면 저 아직 가서 피면 얼마나 좋겠어. 교회에서부터 하나 끊어가지고 꼬라 물고 가는 거예요. 참 너무도 힘들었던 시절. 그러나 그때는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양반 이제 교회를 가고 그런데 야 너는 툭하면 무슨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냐. 한국말로 하라고 막 이러거든요. 한국말로 하라고 툭하면 쉘쉘해. 야 너 미국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뭐 호주냐 영국이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쉘쉘쉘쉘 거린다고. 영어 한다는 겨 교만 좀 떨지 말라는 겨. 그랬는데 이 양반이 나를 하도 괴롭히니까요. 아 우리 붕해를 하는데요. 후심 양반이 막 그 강사님이 막 앞에 와서 막 준비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후닥닥 하더니 의자 밑으로 그냥 쑥 빠져들어 가더니 내가 이렇게 봤더니 눈을 하얗게 뜨고 막 손바닥 이만큼 내밀고 난리가 나서 사지를 뒤틀고 강사님이 찬양인도 왔어. 그리고 오더니 입신한다는 겨. 근달이지 말라는 겨.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날 무렵에 이 양반이 이제 눈을 뜨고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입신하니까. 그래 막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물러줘서 이제 일어냈는데 강대상으로 엉금엉금 기어올라오더니 강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강사님 이제 마이크를 줬어요. 그러니까는 펑펑 울면서 장로님들 목사님을 건드리려고랑 흐르는 구합선을 만지시오. 그 말만 하고 와. 성로님들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려고랑 흐르는 구합선을 만지시오. 그 말만 하고 왔어요. 강사님이 뭐를 보고 왔냐고 그렇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행동으로 하라고 그랬대. 행동으로. 지금도 안 해요 말을. 어떤 때 내가 궁금해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때 천국서 뭐 어떤 거 보고 왔어? 얼른 하게 하려고. 어떤 거 보고 왔어? 이게 하와처럼 자꾸 지랄하고 있어.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지금도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너는 저 땅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행동이요 180도로 변했어. 지금은 나한테 반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우 나는 자기가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게 내가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셨어. 할렐루야.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욕도 안 할 거고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반말도 안 할 거고 내가 행동으로 보일 거라고. 그리고는 저게 천사가 돼서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그저 헐키기만 하지 말고 주님 이 성경책 어느 땐가는 저 양반이 들고 교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진다고 이제 손을 들었는데요. 너무도 감사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아까 청법자라 우리 집인언니가 내가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18살 되는 해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시집이 뭔지도 모르고 고구마 한 가마에 쌀 한 가마에 팔려간 거예요. 제가 우리 새엄마가 팔아먹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시집 간 게 머슴살더라고. 머슴 너네 집 가서 일해주면은 가을에 쌀 열 가마를 갖고 오더라고요. 어느 때는 아홉 가마도 갖고 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청법자라 장로님 우리 집 있는 이 머슴 사는데 집 짓는 일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 아, 그러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청부 이 아파트 짓는 거를 배워 가지고 반포 아파트 1차에서 28차까지 졌어요. 그때 뭐 아파트 붕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냥 돈을 벌어오는 대로 막 땅을 사기를 시작하는데 이 배밭, 포도밭, 산, 반, 논을 막 나오는 대로 다 사는 게 할렐루야. 그렇게 한때는 땅이 엄청이 많았었습니다. 모슴 살던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돈 배락을 맞은겨. 그랬는데 그 돈이 우리 교회에 질 때 그 땅 전부 하나님께 드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건축위원장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못하고 뭐 나는 뭐 자격이 없어 못하고 그런 게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나보고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저는 건축위원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장자가 붙었걸래 좋아가지고 아멘 했어. 그랬더니 물주던 거면 그냥 물주. 뭐 물건만 들어오려면 그냥 저한테 막 그때 그냥 멋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침사역을 하니까 이제 내일 이어서 할게요. 우리는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 수표가 없습니다. 공짜 수표가 없다 그냥 백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우리는 여러 그릇이 있지만 내 소속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소하는 그릇도 좋고 나는 헌금하는 그룹도 좋고 천도하는 그룹도 있고 순종하는 그룹도 있고 우리는 여러 그룹 안에 이런 것에 합당하여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목사님이 그 그릇을 감찰하시고 그냥 부서마다 세우시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릇에 소속이 되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 그릇, 운전하는 그릇, 헌신하는 그릇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 안에 있어 하나님 저희들 십일조하는 그릇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릇에 하나여서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그릇의 사명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영권과 영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일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께 충성과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일에서 웃음으로 넘겨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가정 후에 주님 힘든 일도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런 하나님 기도로 극복해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뒤에 침을 사역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괴로움이든지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안수한 차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침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